건축에서 해결해야 되는 시스템이 생길 때, 그럴 때 이 도시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도 전염병에 강한 공간 구조가 되고 경제적 기회도 많고 상업의 기회도 많아져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공간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공간이 모여 만든 도시. 그 도시에 감염병이 나타나면서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이어져야 하는 일상이 모두 정지된 채 우리는 어느덧 분리된 공간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 이용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다음 스텝으로 고객님의 일부가 아닌 모두의 방식이 된 재택근무, 공유 오피스까지 새로운 형태의 사무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매장에서 집에서만 근무할 때 생기는 문제가 이제 일상하고 업무하고 막 혼재되기 때문에 어떤 집중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적어도 한 10분 거리나 15분 거리에 떨어져서 일할 수 있는 거점이 생기고 보안에 의해서 다 컨트롤되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된다면 거점 오피스에서 일해도 별 문제가 없다. 국내 한 이동통신회사에 다니는 윤태구 씨. 지난 4월부터 본사 사무실 대신 거점 오피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이 가까우니까 편리하죠. 특히나 판교를 제가 갔다 오려면 한 왕복해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저희 거점 오피스로 출근을 하게 되면은 뭐 왕복 1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적으로는 효율적입니다. 거점 오피스에는 최대한 접촉을 줄이는 디자인과 기술이 적용돼 있는데요. 발열 체크는 기본이죠. 일할 자리도 미리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이라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지정 좌석이 아니라 개인 공간은 단출해졌지만 대신 다양한 업무 스타일에 맞춘 공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출근하실 때 어느 자리에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가 구비되어 있고 심지어 책상 높이도 제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오히려 더 편하게 쾌적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각자 다른 공간에서 하는 시대.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일하는 온라이프 사회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자 사무공간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10명이 근무하면 책상 10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출장도 가고 휴가도 가고 교육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좌석을 공유함으로 해서 이 공간의 활용성을 되게 높이고 나머지 공간들을 구성원들한테 더 좋은 공간으로 돌려주는 그런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무공간의 균열을 가져온 거점 오피스.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실험은 또 다른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본사 건물은 이제 기존하고 완전히 바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 출근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택과 거점 오피스를 활용함으로써 본사 건물이 상당히 많이 비게 됩니다. 나머지 남는 공간들은 그 지역민한테 개방을 한다든지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아주 큰 본사는 없어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휴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건축의 관심사가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공간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밀도는 그 많은 전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하는 도시 시스템을 만들 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병원도 생겨난 거고요.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패턴은. 이름만으로도 사람을 긴장시키는 공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을 지배하면서부터 병원은 가장 꺼리는 공간이 됐습니다. 애초에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었죠. 때문에 병원 건축이라고 해서 특별한 구조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고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부터 병원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공간 배치가 중요해졌습니다. 신경 건축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병원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이 병원을 온전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혹은 요양원 이런 시설들은 환자에 대한 증세 이해가 건축가들에게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원은 한정된 공간에 이용자는 많은 밀도 높은 건축물이죠. 치료하러 왔다가 병을 더 얻어왔다는 얘기는 복잡한 동선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선을 이 바닥에 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두색으로 쭉 따라가면 이제 소아응급실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랑색으로는 이제 중증 구역으로 가게 되고 노란색으로는 경증 관찰 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선 하나, 색 하나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정형외과 진료 있으신데요. 정형외과 진료 받기 전에 체열 먼저 하실 거예요. 네. 노란색 1층에 13번 창고 가셔서 체열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네. 2층에 초록색 27번 척추관절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색깔과 숫자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무슨 무슨 실, 무슨 무슨 방처럼 공간을 지칭하는 말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했습니다. 어떤 그 스니커 타임이라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얼마큼 하루에 돌아다니냐 그런 것에 따라서 가구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치밀하게 하거든요. 긴장과 불안 대신 편안함을 주는 곳. 그동안 접해왔던 대형 병원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병원 특유의 묵직함을 밝은 빛으로 덜어냈는데요. 건축에서 빛은 공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당히 좀 쾌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처럼 채광도 잘 되고 병원 병동이 쾌적하니까 안전 되고. 건물을 짓고 기능에 따라 나눈다고 해서 공간을 다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공간의 주인은 언제나 사람. 환자 중심 설계에서는 병원의 입지도 중요합니다. 보면 큰 병원들이 도로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도 안 좋겠지만은 소음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숲이 있으니까 요양하고 휴양하는 그런 기분이 들겠구나 하고 기대가 되긴 해요. 특히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연 환기를 좀 높이고 그리고 자연을 끌어들이면 그런 공간들이 훨씬 더 치유력에서도 더 낫다.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가진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놀이공간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아, 저렇게 또 노네? 학생들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새로운 또 놀이 문화를 창출하네? 놀이 문화가 바뀌니까 학교 전체의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울산의 한 초등학교, 44개 학급. 학생 수는 1,200명에 달하는 과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점심시간인데도 운동장이 텅 비어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온전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피구장. 사실 이곳은 원래 주차장이었습니다. 저쪽에 출입구 쪽에 공간은 저희 이제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노는 모습을 쭉 관찰하다 보니까 여기 중앙 광장에서 많이 놀더라고요. 만들어진 놀이 공간보다 아무런 장치가 없는 공간에서 아이들은 더 즐거워 보이네요. 즐거움을 만든 결정적 순간 언제였을까요? 학생들한테 처음 질문하고 같이 대화했던 게 뭐였냐면 학교에서 노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학생들이 놀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다음부터 공간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원래 있던 공간을 다른 눈으로 보는 실험이 시작됐는데요.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방이 끝나고 계약하는 첫날 이 피로티 밑에 있던 거와 이 마당에 있던 차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걸로 다 하루 동안 다 치워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뭐 액티비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선을 지우고 다른 선을 그렸을 뿐입니다. 그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와 움직임을 넣었죠. 어른들 눈에는 주차장만 옮겨갔을 뿐 별반 달라진 것 없는 풍경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놀이터가 됐는데요. 애들이 이제 피구를 잘 못하니까 약간 주차장에서 좀 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위험해서 방송도 자주 했었는데 이제 여기가 피구장으로 바뀌니까 애들이 위험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싸움도 좀 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닌 발견의 대상이라고 했던가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다 보니 설계도는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시청각실 벽을 헐어 놀이공간까지 확장하고 모든 공간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이 벽이라는 개념에 유동성을 부여하면 이 벽이 이제 개방과 소위 말해서 열림과 닫힘이 반복됨으로써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벽을 연자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보면 그냥 공간이 하나로 바깥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동과 행위가 바뀐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놀이터까지 가는 계단 역시 놀이의 일부가 됩니다. 예, 여기는 원래 사용하지 않는 그 빈 테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쉽게 이동하고 중앙 놀이 광장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래 벽이었던 공간을 문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즐거운 놀이 요소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채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상상해야 하거든요. 특히 학교는 더 그래요. 학교의 유휴 공간이
굉장히 보물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무궁무진하게 바뀔 미래의 교육 과정이나 미래의 어떤 새로운 철학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활동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학교 나름대로의 유연한 변화의 시작을 출발선상에 서 있다, 우리가. 단순한 쓰임을 발견하는 순간 혁신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 마음이 와 닿아서겠죠. 새로 생긴 놀이공간 때문에 친구들과 더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서 학교에 오면 항상 기쁘고 오늘 어느 공간에서 놀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어떤 공간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믿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게임 회사라면 어떨까요? 자유롭게 나와서 일하고 있고 머리 아플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 천장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좀 트인 공간에 나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업무 공간이라기엔 놀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로 가득하죠. 일과 휴식 사이, 구분도 모호합니다. 하지만 작은 스타트업의 전설은 이렇게 자유분방한 공간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야 될 때는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장난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무실보다는 이런 공간이 더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업무하고 어떤 휴식이 분명했는데 요즘은 업무도 뭐 SNS로 많은 부분 진행되고 SNS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업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사무공간을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층의 중앙을 차지한 허브 공간. 업무를 위한 재충전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오며 가며 마주치는 공간에서 의외의 성과가 나기도 합니다. 전 직장이 창문 하나 없는 오피스에 되게 제한된 구역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똑같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도 피로도도 확실히 덜하고요. 또 그 업무에 대한 몰입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 집중을 위한 닫힌 공간.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죠. 저는 이게 회사의 경쟁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가 위계적인 조직 문화잖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덜 위계적인 창의적인 오피스가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환경만이 사무공간의 유일한 답은 아닐 텐데요. 오픈 공간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됐을 때에만 충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적재적으로 회사 전체를 할 때 전 직원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앉을 수 있는 의자의 용도도 있고 그리고 7, 8층 간에 이동이 자유로우면 좀 더 소통도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절반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공간의 질은 삶의 질이기도 한데요. 오로지 일을 위해 존재하던 공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3분의 2를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물론 집만큼 편하진 않겠지만 회사에 있는 게 불편하고 회사를 나가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일단 회사에서 생각해야 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표준 설계도를 넣으면 사각형 학교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모양. 왜 그럴까요?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표준 설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학교가 못 살던 시절에 너무 학교를 가만히 냅두면 너무 어이없는 수준의 건축물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표준 모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오니까 그게 관행이 돼가지고 그게 어느덧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세상이 돼도 그대로 더 좋게 안 만드는 세상이 된 거죠. 교도소와 함께 시간이 멈춘 건축물로 유명한 학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란 정말 꿈 같은 얘기일까요? 경남 사천의 한 시골 중학교. 이곳에서 학교 판타지가 펼쳐집니다. 공간 혁신의 온상. 교무실인데요. 카페처럼 아늑한 분위기. 문패를 미처 못 봤다면 도로 나갈 판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까지 몰렸던 학교. 위기 탈출에 고심하느라 선생님들의 야근도 잦아졌습니다. 좀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면 똑같이 야근을 하더라도 좀 편한 마음가짐으로 야근한다는 생각보다는 평상시에 카페 가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은 조금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무실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요. 선생님들에게 교무실은 사무 공간이죠. 딱딱한 분위기를 버리고 화사한 옷을 입은 공간. 예, 감사합니다. 일하는 선생님들의 기분도 밝아졌는데요. 사실 더 큰 호사는 아이들이 누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니까 저희도 편안해졌는데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학생들이 엄청 여기는 교무실이 아니고 카페야 라고 느끼게 되면서 애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교무실이라니 없는 문턱이 다를 지경입니다. 아 그거 왕관이네. 왕관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거. 왕관 밑에 달린 거. 아닌데. 여기 입학하기 전까지는 되게 교무실 분위기 자체를 엄청 무서운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보니까 되게 그냥 엄청 알록달록하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되게 통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이 다 보여서 그냥 서슴없이 그래서 들어온 것 같아요. 할 거 없으면 올라와서 얘기하고 연애 상담 같은 것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좀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달에 적어서 세네 번은 오는 것 같아요. 교무실만 바뀐 게 아닙니다. 학교 곳곳에는 새로운 배움 공간이 생겨났는데요. 복층 구조로 공간 활용도를 넓힌 도서실은 융합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 근데 저거는 뭐야? 사람들 하는 이유가 뭐야? 뭐라고? 유리. 유리. 유리 할 거야. 공간이 제3의 선생님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일단 중심이면 여기 중심.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놔두고 여기에 건물을 짓는 거지. 이런. 우리가 공간 혁신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다른 학교에서는 되게 학생들의 어떤 편의성 이런 걸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교사의 편의성을 두고 공간 혁신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그 배움 중심 수업이나 융합 수업 같은 거 연수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도 중점 학교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힘든 겁니다, 선생님들이. 네, 연수 받아서 어떻게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간에서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바꿔서 수업을 해보면은 선생님들의 편의성이 어떤가. 지금은 애써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의 배움 중심이나 토론 수업에 대해서 애써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 GSM에서 수업할 때는 그 자체가 그냥
토론 수업이 되는 거죠. 공간의 벽을 허물자 학교는 더 시끌벅적해졌는데요. 체움뜰에 학생들이 모이는 날이면 무대와 광장은 하나가 됩니다. 시연아, 혹시? 이건 빨강. 빨강이요. 혹시인데? 오랜 시간 네모의 틀에 갇혔던 아이들의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공간은 자유롭고 다양합니다. 게임의 룰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가냐면 이 연못을 둘레로 쭉 한 바퀴 도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저까지 가는 거야, 저까지. 빠가. 그렇지. 나 이긴다, 수업은 교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학생들이 흥미가 떨어질 때쯤 되면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내용들을 또 바꿔요.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우리 여기서 어떤 활동하면 좋을까라고 바꾸면 또 새로운 공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간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활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학생 수 120여 명 남짓한 작은 시골 학교에서 서로 오고 싶어하는 꿈의 학교로 변신했습니다. 비결을 궁금해하며 찾아오는 발길도 끊이지 않는데요. 원래 이게 도서관이었어요. 이 교실 두 칸이 도서관이었어요. 네, 교실. 개축이 된 학교입니다, 이게. 이게 설립 당시, 1950년도 설립 당시 한번 대구가 많이 줄었어요. 네, 공간을 통해 학교를 다시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표정이 너무 밝아서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지금 머리가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저희 학교 녹아낼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은 되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힘은 꽤 셉니다. 기존의 학교에 대한 틀을 깨주는 학교예요. 엄청 개방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면서 학생들 간의 관계나 선생님들과 학생과의 관계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공간은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벗어나 살 수 없죠. 공간과 사람 사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공간은 공기와 같은 존재라서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몸에 스며드는 어떤 즐거움이고 행복이라서 공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과 교사가 바뀌었어요. 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본인도 느끼지 못하게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생활습성이나 수업도 달라지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당장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시대가 바뀐 것에 비하면 늦은 반성이지만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는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거의 10년에 가깝게 획일화되어 있는 교실에서 생활을 해왔잖아요. 계속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의 폭도 좁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드디어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전교생 아이디어를 모은 거를 애들이 다시 이제 시각화를 시켜서 스케치를 하고 모형을 만들고 또 그 모형을 가지고 설계사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아이들의 아이들이 좀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기회가 없어 말을 못했을 뿐 사실 원하는 게 많았습니다. 깐깐한 건축주가 된 학생들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학생들의 요구 조건들도 대부분 다 이 공간은 되게 편한 카페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집처럼, 안방처럼 그냥 신발을 벗고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지어지는 과정 내내 이제 학생들이 늘 왔다 갔다 이제 등하교 때 보기도 하고
뭐 공사 중에 몰래 들어가서 구경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만큼 좀 학교 내에서는 좀 이슈가 됐던 그 시공 과정 자체도 그랬었고요. 학생들은 시공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는데요. 건축을 소재로 한 다양한 경험은 그 자체로 훌륭한 교육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건물에 철골이 들어갔을 때도 봤었고, 그리고 시멘트가 이제 들이붓는 데도 왔었고, 그리고 막 벽지가 아직 채취해지지 않은 때도 왔었거든요. 학교 공간은 특히 저희 행정실 같은 데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실장님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의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게 필요했구나 하는 그런 자기도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 그런 것들도 이번에 다 반영이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앉은 혁신 공간들. 건축물로 보면 한 부분이지만 효과는 전체를 바꾼 것보다 컸습니다. 새로운 공간의 이름은 라이트룸. 다양한 공간들이 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는데요. 용도에 따라 언제든 변신과 조합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승고가 높아서 놀랐었고, 그리고 저희 의견이 정말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는구나, 저희의 상상이 현실이 되니까 굉장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이 중정은 원래는 버려지다시피 한 공간이었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 원하는 대로 만들고 나니 대번에 교원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했습니다. 햇빛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이거든요. 저희가 학교에 있으면 아무래도 햇빛을 못 받고 이 인공 빛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기는 바깥의 빛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공간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 전체를 학생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싱크대가 이렇게 세 곳이나 있는데, 저희가 공부도 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휴식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우는 애들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여기다 보관해두는 애들도 있어서 좀 더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스스로 건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늘 건축을 경험합니다. 단지 그 중요성을 몰랐을 뿐인데요. 생애 첫 건축을 경험한 학생들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만든 기록직도 이런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기록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일로 불렸던 아이들이 오늘을 바꾸기 위해 움직입니다. 공간은 사람 마음을 많이 바꿉니다. 건축에 요구하는 기능이나 니즈가 바뀌지 않으면 하드웨어가 아무리 바뀌어도 한계가 있다.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록은 참 교묘합니다. 단숨에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잠깐 눈에 담았을 뿐인데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항상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눈을 둘 때가 있으니까 좀 나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숲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이곳은 종합병원의 검진센터입니다. 면역력과 심폐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편백나무를 비롯해 20여 종의 치유목이 내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병원이 좀 딱딱하잖아요. 기존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좀 심적인 평화로움도 느끼고. 나무들이 있으니까 뭐 병원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취향의 문제 같아 보이는 공간.
치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훨씬 유용해집니다. 불편하시거나 다른 증상이 있는 건 없겠어요? 네. 건강검진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검진 결과에 대한 걱정이나 좀 두려움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조금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록색을 오래 보게 되면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특히나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위에 보시면 창문이 크게 돼 있어서 밑에 빛도 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와 벽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공기정화 작용을 하는데요. 소음을 줄이는 장치로 정서적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중간중간에 배관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자동으로 밸브만 열면 자동적으로 급수, 배수가 이렇게 시설이 돼 있고요. 햇빛을 많이 못 보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조명을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잘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안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곳. 암센터와 정신과 병동은 일부러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배치했는데요. 잠시라도 창밖의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한 작은 배려에서 공간의 아름다움이 배어납니다. 밖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반지하긴 한데 여기다가 약간 숲처럼 조성을 해놔서 환자분들이 그 초록 색깔을 좀 보면 환자분 좀 편안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조금 이점인 것 같아요.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건물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환경을 곁에서 많이 보고 경험하고 거닐고 그러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심지어 병에 걸려도 면역 기능이 강화돼서 최근에는 병원을 설계할 때 굉장히 창이 큰 그리고 그 너머에 나무나 숲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은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고 치료 효과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런 리포트도 있고요. 마스크를 통해서만 숨을 쉬도록 허용된 시대. 공간은 숨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쉬던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공간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희망과 일치할 때, 우리는 그곳을 진짜 공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